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날씨는 새벽에 비가 잠깐 오고 온종일 흐린 날씨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영상 14도입니다. 오늘 있었던 농원 소식을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부의 골칫거리 풀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한산등골이라고 그러는데요. 한산등골은 등골승풀입니다. 등골승풀. 이게 참 골칫거리입니다. 예초기로 해도 등골성이기 때문에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은 나뭇잎을 가려서 그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수원에서는 한산등골이라든지 나팔꽃류의 등골성 식물들이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손으로 직접 이렇게 뽑아서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자매 농부는 거반도 복숭아, 일명 손오공 복숭아, 도넛 복숭아라고도 하지요. 묘목을 쉽게 해놓고 또 둔덕을 관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농원에서는 이게 거반도 복숭아가 52주를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보기는 적어도 3년생 묘목입니다. 3년생 묘목인데, 둔덕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두더지가 다 지나간 자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렁이와 두더지가 많이, 지렁이는 눈에 보이고, 두더지는 지나간 구멍들이 많이 보여서, 두더지 퇴치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나프탈린이라 그러죠. 그 옷장에 넣는 나프탈린을 군데군데 두고 또 과거에 태양광으로 하는 그 두더지 퇴치기도 몇 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나프탈린을 군데군데 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이용한 발암개비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두더지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치를 해서 과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철 시골 밥상입니다. 보면은 부추 또 여기 진나물입니다. 진나물 거의
보시면 그 진화물과 모이, 엄나무순, 오늘 부추 이렇게 봄철 제철 부성기가 저희 식단이네요. 10월 사리에 즐거운 부분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봄에 제철 나물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물론 마트에 가서 뭐 사면은 사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재배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산이나 들에서 직접 채취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시골살이의 그나마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는 곳 인근 그 시골을 찾아서 이러한 걸 채취해서 드시면은 건강에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2023년 4월 18일 김자매 농원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